지금 이쪽은 아실 수도 있겠지만 채용이 지금 폭발적으로 많거든요. 여기는 채용이 터졌어요. 엔터 어차피 돈 조금 주니까 가지 마라.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너무 힘드네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솔직히. 우선은 저는 그 CJ E&M, JTBC,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이제 지금은 하이브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그런 곳에서 한 12년 정도 인사 채용 업무를 했던 사람입니다. 취업 뭐 단계, 프로세스에서 필요한 이제 취업 기초 강의 같은 것들은 제가 직접 담당을 하고 있고요. 뭐 국내에서 되게 유명한 회사 출신 분들이 거의 다 지금 강사진으로 이제 들어와 계시다고 보시면 되고요.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되게 급성장하고 있는 거는 느껴지는데, 아티스트에 대한 컨피덴셜을 지키는 문화가 요 채용까지 좀 많이 확산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뭔가 올바른 정보를 가지고 내가 이 분야랑 맞는지 안 맞는지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국내 엔터사랑 뭐 콘텐츠사 도합해서 가신 분들이 3년 정도 해왔을 때는 한 180명 정도 됩니다. 엔터 쪽에 좀 특화돼서 취업에 말씀드리면, 여기는 포트폴리오를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음악 제작 직군은 뭐 JYP 지원할 때 있지의 다음 앨범은 어떻게 기획하면 좋겠는지 과제를 내요. 스트레이키즈의 다음 앨범은 어떻게 마케팅하면 좋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기획서를 내요. 정말 이 업계가 조금은 매니아틱하고 우리가 말하는 덕업일치 같은 개념이 조금 있어서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문서로 옮겨낼 수 있는 사람인지는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엔터 취업이 더 만만치가 않다라고 생각하고 나가시는 분들도 많아요. 쓰는 것 자체가 너무 창작의 고통이 느껴질 정도로 괴롭다, 이런 얘기들을 하면은 정말 실제로 가서도 괴로울 수도 있어요. 팬 마케팅 직무 지원할 때는 진짜 팬클럽 활동 경험자가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게 나의 친구와 뭐 가족과 지인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 팬분들과 회사 그 중간의 입장에서 뭔가 공지를 하고 커뮤니케이션하고 알려야 되는 일이다 보니까, 어쨌거나 소비자 사이드에서 생산자 마인드로 바뀌긴 해야 돼요. 팬은 어쨌거나 소비자잖아요, 그때. 근데 이제 그런 팬클럽의 특성, 팬덤의 특성을 어떻게 회사의 뭔가 뭐 사업이나 이익, 비즈니스로 연결할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하는 거는 다른 영역인 것 같은 거죠. 기본적인 이제 한국 쪽의 음악 산업의 뭐 약간 뭐 이슈들이나 뮤직 비즈니스에 대한 기초적인 사항들의 이해, 그리고 빅4 엔터사들 뭐 SM, 하이브, 뭐 YG, JYP에 어떻게 들어가는지, 그리고 이런 엔터사에서 생활하기 위해서 외국 국적인 분들이 한국에 오면 어떤 비자를 받아야 되고 어떤 이제 생활상에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해외 고객들이 원하시면은 직무 강의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점차 이제 외국어 자막 입혀서 서비스할 수 있는 방향까지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몇몇 엔터사 쭉 다니다 보면은 이제 외국인 직원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해외 쪽에 해당 나라의 뭐 담당하는 매니지먼트 인력분들 많이 있고, 그리고 요즘 아까 말씀드린 팬마케팅이나 마케팅 쪽도 각 나라 계정별로 운영하는 케이스가 되게 많거든요. 아무래도 그냥 번역을 하는 수준보다는 그런 문화적인 뉘앙스 같은 것들도 잘 캐치해서 파악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변화들에 대한 예시를 또 어디서 찾아볼 수 있냐면, SM 엔터테인먼트 이번 3분기 공채를 보면은 외국인 분들도 지원이 가능하십니다 라고 써놔요. 없었어요. 예, 근데 이게 올해부터 조금씩 써놓기 시작을 했고, 대신 외국인 분들이 지원을 하시더라도 한국에 있는 이제 본사에서 한국인 분들하고 근무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자기소개서랑 입사지원서도 한글로 적어주셔야 된다, 그런 조건이 있어요. 저희가 외국계 기업 지원할 때 영문 레주메랑 커버레터 쓰는 거 어려워하는 거랑 비슷한 거죠. 근데 그런 만큼 한국어를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읽고 쓸 수도 있어야 된다. 뭐 근데 제작, 콘텐츠 제작으로 불리는 영역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PD도 밤샘 많이 한다, 이렇게 알려진 것처럼 이런 콘텐츠를 기획 제작하는 사람들은 9to6를 기본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엔터 어차피 돈 조금 주니까 가지 마라, 힘들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 많이 하시고, 실제로 찾아오시는 분들도 많아요. 저희 수강생, 교육생 분들이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너무 힘드네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솔직히. 우선은 이제 급여 명세서 같은 거 받고 나서 충격 먹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이게 또 수습 기간도 있고 뭐 하다 보니까. 근데 이제 몇 년 참고 성과 인정 받고 이쪽 분야에 뭔가 확고하게 목표 잡은 사람인 것 같고 성과도 좀 더 낼 줄 알면은 더 많이 주는 거죠.
최근에 입문사에게 취업 어렵다는 얘기 되게 많잖아요. 되게 어려운데 지금 이쪽은 아실 수도 있겠지만 채용이 지금 폭발적으로 많거든요. 최근에? 네. 뭐 CJ E&M 같은 데도 직무가 27개? SM엔터테인먼트 3부계 공채도 10개 이상의 직무가 떴고 JYP는 특별 공채도 떴는데 일본 지사 공채도 떴고 YG도 계속 수시로 뽑고 있고 하이브에서도 지금 뽑고 있는 직업 직무 따지면은 경력직까지 합치면은 60개가 넘습니다. 여기는 채용이 터졌어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교육 프로그램 및 도움드릴 수 있는 부분도 많다 보니까 뭐 좀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